10점 기본적으로 10점 주고 그 이상의 것을 하면은 10점이 넘어가는 점수를 주면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신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만들 때 왜냐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우월하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저한테 이득이죠. 근데 10점짜리일 때는 아무리 막 진짜 해도 누가 봐도 너 쓰기만 해도 띵이다 해도 그리고 아까 그 의자는 해결 못한 거지? 밥 먹다가도 의자 뭐 우리 의자 식당에 20년 30년씩 밥을 먹다가 흘리잖아요 실수로 그런 것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큰 동작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실수 안 한다는 가능성이 더 적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10점 제도일 때는 몸을 아끼는 게 그때 당시 판단을 아니 저기서 내가 지금 도면을 그려온 전략이 지금 와서 그게 10점 제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스타트가 더 높아지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그나마 실수를 좀 하겠지만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나요. 다들 이제 물어봐요. 너무 좀 아쉽지 않았었냐. 근데 나는 제일 아쉬웠던 올림픽 때가 저는 안 90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이 아니라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이에요. 2004년도부터 눈이 바뀐 게 뭐냐면 그 조화가 그전에는 결승전을 뭐 올라간다고 신청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1위부터 딱 8위까지 딱 끊어버려요. 근데 한 번씩만 뛰었다고. 지금 두 번을 뛰잖아요. 랭킹으로 따지면 누가 1등을 했냐. 근데 스페인 애가 28위에가 1등을 했어요. 랭킹 28위에가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 결승전에서 두 번을 뛰지만 그 과정이 안 되겠다 해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는 그 결승전을 출전을 하려고 하면 두 번의 기술을 다른 기술을 해서 합산해서 결승전을 올라가는 게 바뀌었거든요. 제가 만약에 결승전 올라갔다면 저는 실수해도 메달을 땄어요. 왜냐면 1등 한 애가 스페인 애가 그 28등 랭킹을 가지고 있는 그 애가 1등을 했어요. 그 다음에 2등이 그 세르비아 선수인데 그 애가 두 바퀴 굴렀어. 그 다음에 파이프 두 바퀴 굴렀어. 그 애가 2등을 했다고. 그 3등 한 애가 러시아 레모프 뭐냐 이름 생각하는데 그 애가 전부 두 바퀴 굴렀어. 스카르도 구부리게 굴렀어. 그 애가 3등을 했다. 다 실수하고 다 실수했는데 1등을 했어.